고고쇼 백반토론.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MB님이 좀 늦으신다 그래가지고 예, 저부터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예, 와서 보니까 또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예, 잠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칠수님, 예, 안전대표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안녕하시구나. 안녕해야죠. 혼자만. 혼자. 예, 당은 지금 막 사단이 났는데 혼자만. 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꿈쩍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꿈쩍합니다. 꿈쩍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속초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뭐 먹었어요? 찜. 찜. 대구볼찜 먹고 싶어가지고 가오리찜하고. 아하. 아싸 가오리찜. 참 좋다. 진짜 그 우리 안전대표님은. 뭐가요? 왠지 남 같지가 않아요. 아, 내가. 되게 친숙해, 아. 내가. 응? 너무 좋아. 그 뭐랄까 느낌이. 나랑 비슷한 면도 많은 것 같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나건 말건 이런 방구도 없이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꿋꿋함. 아,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 아바타입니까? 저는 어때요? 아우. 응? 통하는 게 있어, 우리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사단이 났는데도 언론들이 취재하러 잘 오지도 않나 봐요. 에. 좋겠다. 기레기들을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봐. 아이고 재밌잖아. 나처럼 유행어도 많고 응? 캐릭터가 분명해서 이 꽁트에는 최고야 아주 진짜. 그런 면에선 응? 참 제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예? 꽁트 주인공. 아, 아이고. 지금은 남는 꽁트 없죠? 없어요. 아, 오늘은 어떻게 또 기다려? 지금처럼 나 몰라라 기다려보든지.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찜이나 먹을란다. 뭐 그런 자세로. 찜. 내가 찜 해놔야지. 이거 봐. 아이고, 되게 해맑으셔. 그냥 집구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되게 긍정적이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그 몇 달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은 기억나세요? 나지요. 국정농단 터졌을 때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혜치님은 아니다. 몰랐다.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천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회피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라. 그렇게. 예. 그 얘기. 그 이제 본인이 가져가세요. 아, 안 가져가. 왜? 이미 드린 건데 제가. 아니요. 가져가요. 이제 주인 찾아가야지. 아, 아닙니다. 드린 건데 그때 그만 먹고 그 회피하지 드린 거니까. 말고 쓰세요. 쓰세요. 전면에 나서서 가져가세요. 끝까지 다 쓰세요. 그런 얘기는 남한테 해줄 말이 아니라 직접 챙기셔야 되겠구만. 이 집은 뭐 잘해요? 백반. 아, 나랑 안 맞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더 있다 가시지. 뭐 더 있어봐야 영양가도 없을 것 같고. 근처에 맛집 어딨어요? 나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조용한 데가 좋은데. 고속도로 탈까? 어플로 찾아봐야 되겠다. 가시기 전에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라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한마디 없어요? 자, 그러면. 예. 자, 그럼. 마이크 여기. 없습니다. 아이고 나 진짜. 수고하세요. 맛집은 어딥니까? 아이고 문이나 열어주고 가든지 하지.